泣かないで、こっちを向いて、君に涙。지난 5월에 두타 면세점 모델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일본 여러분들과 행사를 가졌었는데 생각보다 첫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분들이 응원을 보내주셔서 굉장히 감사했었던 기억이 나요. 이번에 두 번째 예 팬미팅을 갖게 되는데요.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큰 선물이 될 것 같아요. 많은 분들이 놀러와 주시기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스리에다 올 한해에서는 일본에서의 활동이 유난히 좀 그 어느 때보다 많았었던 때가 아니었나 무엇보다 2년 만에 나온 보여주라는 제 앨범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연으로 만나볼 수 있었고 또 전국 투어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일본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더 가까이 찾아갈 수 있었고 또 팬미팅 투어도 하면서 여러분들과 더욱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또 많이 가까워졌다는 점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의미였던 것 같아요. 네, 앞으로도 또 여러 공연이 있겠지만 더 많은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되게 즐거웠던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. 항상 그 라이브 자리에서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다가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 많은 분들이 보시는 인기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서 저도 굉장히 즐기면서 촬영을 했었고 또 많은 분들에게 좀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드릴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자주 여러분들에게 버라이어티를 통해서도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.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던 응원 덕분에 저 역시도 너무나 행복했던 시간이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왔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또 한 해가 가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오는데요. 더욱더 성숙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2018년에도 두타면세점과 그리고 더 장근석과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. 안녕.